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프리다 칼로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멕시코의 최고의 화가죠. 예, 이분의 자화상을 하나 토파보려고 합니다. 예, 원숭이가 있는 초상화인데요. 자신의 얼굴을 그렸죠. 자화상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림을 조금 분석하기 전에요. 좀 프리다 칼로에게 있어서 동물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게 경향신문에 언제적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아, 2013년 기사인데요. 유경이의 아트살롱, 프리다 칼로의 애완동물에 대한 보도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긴팔 원숭이이고 여기는 흑색 제규어 같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대 식물들이 쫙 있고요.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나비, 브로치 같은 거, 핀, 머리핀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꽃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꽃이 무슨 곤충의 날개처럼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특유의 이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염 같은 것도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셔서 약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느껴지죠. 야성미 같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가시가 목을 찌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보면 벌새가 죽어 있는 벌새 같은데 그게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참 격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 같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보면 그런데 이 표범은 지금 이 프리다 칼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고 여러분 맹수들은요 등을 보이면은 바로 쫓아오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협이라든지 공포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원숭이는 그래도 자신의 친구이고 교류가 되는 친구일 텐데 냉정하게 자기 그냥 뭐 벌레 자기 몸에 있는 벌레를 잡고 있죠. 자기 할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참 외로움이 느껴지고 좀 가슴 아픈 그런 그림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또 검은색 동물들에 비해서 프리다 칼로는 너무나 고귀하고 뭔가 그렇게 보여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고귀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슬퍼 보이죠 눈 같은 거는 그리고 뭔가 체념한 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 좀 오른쪽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멍해 있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아, 참 이분은 이 전기적인 상황하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하고 그림을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기사를 읽어볼까요? 프리다 칼로의 정원은 동물원이다. 그녀는 거미 원숭이, 고양이, 개, 앵무새, 독수리 같은 온갖 동물들을 키웠대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죠. 선천적 자궁 기형과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장애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에게 동물들은 아이의 역할을 대신해 줬다고 하네요. 약간 자신의 그런 애정이 투영되는 대상이었나 보죠. 그래서 칼로는 뭐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화가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바람둥이였다고 그러죠. 그 디에고 리베라가 여성 편력이 너무 심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은 또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칼로의 자화상에는 특별히 원숭이가 자주 등장한대요. 이 원숭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더 특별한 미묘한 역할을 맡는다는데.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에서는 거미 원숭이와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이거 고양이인가? 고양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제규어 같기도 한데, 그죠? 그 다음에 가시 목걸이에는 죽은 벌새가 매달려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거미 원숭이는 리베라, 그 남편이 위로의 뜻으로 준 애완동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운 거미 원숭이는 그녀의 내면에 감추어진 야만성과 원시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성적 본능의 강렬함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거미 원숭이는 버림받은 여주인을 향한 거의 인간적인 공감의 능력과 원숭이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이 결합된 존재로 묘사된다.
그래서 거미 원숭이는 그녀를 위로하는 친구이자 자식의 대역을 맡고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자기에 빠져 있는 모습은 오히려 칼로의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제 이 기사를 쓰신 분은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외로움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또 벌새는 조류 중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머리 깃과 경쾌한 비행이 칼로를 환기한다. 그래서 사실 벌새는 칼로의 주고 멕시코에서 사랑의 행운을 가져오는 마법의 부적으로 사용되는 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벌새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삶에 의해 살해당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러한 것을 좀 밑바탕에 두고요. 저는 또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할까? 그쵸? 예술은 또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칼로가 1945년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1945년 작품이니까 이거보다 더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죠. 40년이니까.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글쎄요. 조금 상처가 치유됐을 수도 있었을 시기일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조금 이때 그림보다는 확실히 조금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머리를 여긴 단정하게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풀어 헤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머리에 리본을 묶었는데 이 원숭이도 지금 머리에 리본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너무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그쵸? 귀엽게 머리를 묶은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처럼 그죠? 생각을 했던 마치 딸한테 뭐 리본 묶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원숭이가 긴 팔로 그쵸? 이렇게 지금 프리다 칼로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보시면 참 뭐라고 그럴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긴 그리고 조금 팔이 과장돼서 이렇게 너무 길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실제로 원숭이가 팔이 길긴 한데 예, 이렇게 보면 그쵸? 여기 이 부분 잘려 있어가지고 여기 상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팔이 굉장히 긴 걸로 나와 있는데 긴 팔은 포용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지금이 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데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렇게 병치시켜가지고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자신의 머리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희끗희끗한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갈색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렇죠? 예, 검은색이고 검은색 원래는 검은색 머리인데 이렇게 갈색이 보이는 건 무슨 염색을 했든지 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이 초록색을 섞어 놓은 이런 리본과 머리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쵸? 패션 센스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프리다 칼로는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분도 고흐처럼 물감을 과감하게 이렇게 사용한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검은색과 이런 물감, 유화 물감을 막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두껍게 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숭이야, 아까 전한 원숭이의 리본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공감을 나타내는 거겠죠? 비슷한 재질의 그런 리본 색깔을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이 천의 한 부분을 마치 잘라서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머리를 위로 탁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리본을 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 이 거미 원숭이의 머리는 이렇게 얇은 붓으로 싹싹싹싹 날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속도감 있게 칠한 것을 볼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보라색 같은 물감을 써서 예. 굉장히 잘 되게 멋있게 표현하신 것 같고 여기도 보라색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아, 참 이렇게 자세히 보면 화가들이 어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칠했고 뭐 이런 거 보면 속도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는 그쵸? 야, 참. 그런데 여기 좀 저는 좀 수수께끼가 있는데, 아 이거 한번 이그 거미 원숭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털이 곤두서 있네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바람이 분 듯한 어떤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여기 보시면 눈에 뭔가가 비쳐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와, 이것도 뭔가를 이렇게 눈동자에 하얀색 물감과 이런 거를 그려 넣었네요. 그렇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뭘, 이 눈에 비친 건 뭐였을까요? 우리로서는 알수 없지만, 보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 있고 뭔가 복잡한 뭐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왜곡돼서 상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입에는 뭐가 있는 거지? 입에도 뭔가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 찍어놨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한번 또 보면, 아, 이렇게 보면 저거네요. 이렇게 그 원숭이의 털과 지금 이 프리다 칼로의 이 흘러내리는 이그 뭐지? 머리카락이 같은 기법으로 칠해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퍽퍽퍽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예, 있네요. 야. 이거는 조금 붉은색 쪽이고, 그쵸? 야, 서로 호응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센스가, 야,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다 칼로에 한번 옷 무늬를 볼까요? 아, 너무 섬세하고 예쁘네요. 야, 진짜 이거는 뭐, 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강렬한 붉은색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초록색으로 또돼 있고, 와, 예쁘다. 역시 원색의 어떤 그런, 남미 예술가답게, 그쵸? 찬란한 이 원색을, 그쵸? 근데 전혀 야하지 않게,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진짜, 세련되게. 이런 색깔 여러분 잘못 쓰면은 되게 천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죠? 기품 있게 굉장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와, 여러분 지금 이긴 원숭이의 털을 이렇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붓을 이렇게 사용한 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손으로, 이 손은 지금 프리다 칼로에 여기 옷에다 걸쳐 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 손은, 예, 여기 있는 요 손은, 그쵸? 접지 않고, 그쵸? 손톱이 드러나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야, 역시 그림은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또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옷에도 이렇게 보면 단순한 색을 하나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도 점 같은 게 들어 있고, 아, 이게 다층적인 어떤 그런 걸 내는 기법인가 봅니다. 그렇죠? 단순한 색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마치 피처럼 이렇게 칠해 놨네요. 가슴 부위에 어떤 그런 이렇게 여기도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야, 그래서 진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이 머리카락이 진짜 압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입술 같은 거 보면, 아, 이런 거 여기 보면 프리다 칼로 여기에 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표현했고, 와, 여러분. 프리다 칼로의 얼굴은요, 진짜 무슨 화장하듯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고 거의 붓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입술 같은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작은 붓질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중, 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이분의 눈이겠죠? 눈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눈도 이분은 갈색 눈이셨군요. 그래서 동공과 이렇게 딱 홍채로 딱 그리셨고, 아,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까 전에 그 원숭이가 조금 거칠게 그려져 있는 것과는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눈썹. 눈썹도 이렇게 눈썹은 조금 이렇게 털 같은 걸 칠하는 거, 체모 같은 거 칠하는 거나 머리카락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머리카락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이런 볼터치 같은 건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적인 면모가 진짜 딱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근데 여기 보시면 원숭이는 조금 거칠게 이런 게좀 마감이 돼 있는데 그래서 더 야성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진짜 친구 같아 보이네요. 저 친구. 친구처럼 보이고. 아,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죠? 이게 나무인가요, 이거? 이 배경에 이걸 모르겠네. 이게 뭔지. 그렇죠? 무슨 배경인지. 나무 든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뭘까요? 이게 가서 더 한번 볼까? 야,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면 이런 거는 식물 같거든요. 이런 거 그쵸? 식물 같죠? 여기는? 이렇게 무슨 열대 식물이 그 거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지? 그늘 속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무 같거든요. 나무? 이렇게 보면 나무가 속이 파헤쳐져 있는 그런 썩은 나무 같은 거, 잘린 나무들, 그렇죠? 황폐화된 내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다하고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나무가 같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면 이 피부와 이쪽에 초상화 여기는 진짜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 이런데 털 같은 거는 아주 속도감 있게 칠해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셨죠? 그렇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톱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